오늘은 큰맘 먹고 뭐 남자가 혼자 사는 집 치고는 그다지 지저분하진 않지만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설거지를 먼저 할 텐데 저의 설거지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. 막내인데 집에서 이렇게 집안일을 많이 시켰어요. 저희 누나도 있고 있는데 이상하게 막내들은 그런 걸 많이 안 시키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 청소면 청소, 설거지, 빨래 이런 집안일들을 많이 시켜갖고 지금 혼자 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원래 성격도 좀 가정적이고 뭐 다른 사람들은 여성스러워서 그렇다는데 혼자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. 이게 여성스러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 다 아시죠? 빨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빨래통이에요. 이렇게. 이럴 땐 집에 가고 싶어요. 엄마가 이렇게 알아서 다 빨래를 해주고. 속옷이 없고 이미. 빨래를. 아, 근데 오늘은 양이 적어서 수건을 같이 빨아도 될 것 같아요. 준비하고 있어요. 사진 찍으려고. 맨발이에요. 오늘 컨셉은 좀 귀여운 건가 봐요. 아, 못하겠어요. 귀엽고 장난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해야겠죠? 어머. 제가 방금 말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들어오시죠. 제가 절대 뭐 간접 무슨 광고 효과 이런 거 아닙니다. 제가 피부 관리를 받기 위해서 먹었거든요. 사실은 우리 형이에요. 그래서 사실 형인데 제가 이렇게 피곤하거나 그러면 피부 관리를 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진짜 우리 형이에요. 아, 이거, 이런 거 찍으니까 창피해. 저도 원래 이런 거 하기 싫어하는데요. 화면에 이상하게 나오는 거 보면 낫잖아요. 남자가 이런 거 어떻게 해. 방송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. 이거 좀 따봉네요. 좀 따가워. 처음 아니세요? 처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요. 자주 오세요.